안녕하세요. 윤쌤 다락방의 윤쌤입니다. 오늘 수업은 사계절을 파스텔로 풍경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글을 사각 매직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스텔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이것은 64색 문교 파스텔이고요. 자, 먼저 봄부터 그려볼 건데 제가 약간 세로로 그려볼 거예요. 가로로 하면 좀 글을 못쓸것 같아서 세로가 너무 길어서 지금 이 사이즈는 거의 팔절보다 훨씬 큰 사이즈 정이에요. 스케치북보다. 자, 봄부터 먼저 할게요. 자, 봄은 이런 형광 핑크색이 있어요. 자, 형광 핑크색을 하늘에 살짝만 해볼게요. 그리고 파스텔에 보면 이 흰색이 두 개씩 있어요.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두 개씩 있는데 살짝 아래쪽에 흰색을 할게요. 물론 흰색이 보이지는 않으나 또 은은하게 자, 흰색부터 흰색이 있어야 더 느낌이 훨씬 몽환적인 부드러운 느낌이 되기 때문에 흰색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저는 뭐 면을 꼼꼼하게 다 채우진 않고 그냥 봄이다 하는 정도 정도로만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글을 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은 개나리색, 레몬색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휴지로 한번 닦아주시면 파스텔이 잘 묻어요.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됩니다. 자, 위쪽에 이렇게 레몬색으로. 그리고 아래쪽은 연두색, 연두색으로. 그리고 그 아래쪽은 약간 이런 녹색 계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촬영하려고 고양이를 거실로 내보냈더니 지금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자, 먼저 항상 파스텔은 밝은 색 먼저 이렇게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연두색. 잘 보이신가요? 화면을 터치하셔서 네모가 뜰 거예요. 네모 터치하시면 확대가 돼요. 크게. 훨씬 보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저는 꼼꼼하게 하지 않고 그냥 살짝만 이게 색이다 싶을 정도로의 배경으로 글을 써볼까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집을 그려보도록 해야겠죠. 풍경에는 역시 집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집 어떻게 한번 그려볼까요? 집 채색은 일단 풍경을 다 하고 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봄에 예쁜 봄이 있을 법한 예쁜 나무들을 한번 색연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은 약간 그 매화꽃일까요? 벚꽃일까요? 운치 있게 나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무 한 그루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봄, 스프링이라고 쓸 거예요. 사각형 매직으로. 자, 다 하고 나서 쓸까요? 일단 색을 피고 나서, 펴고 나서. 자, 이쪽은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여름. 여름은 파랑색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을 약간 이런 파랑색 계열로 살짝 하고요. 역시 흰색. 흰색이 또 이렇게 묻어 있어요. 금방. 그래서 닦아서 휴지로. 살짝 칠해서 이 손가락으로 하면 안 되겠죠. 가운데 손가락 해볼게요. 흰색 먼저. 파스텔은 너무 진한 것보다 저는 글을 쓰기 위해서 좀 연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좀 연한 것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 자, 파란 바다. 그리고 아래쪽은 좀더 은은하게 하늘색으로. 그리고 또 흰색으로 살짝 해볼게요. 그래서 손에 묻어있으면 휴지를 한번 닦으셔서 밝은색, 흰색, 그 다음에 또 하늘색, 그 다음에 더 진한 블루 이렇게 펴보도록 할게요. 뭐다 나는 더 진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더 진하게 하셔도 돼요. 자, 여름에는 역시 등대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등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등대. 어떻게 해볼까요? 그 바닷가에 가면 등대가 있어요.
배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리고 또 배도 있으면 좋겠죠. 이게 보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보트 배가 있습니다. 지금 바람결에 휘날리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또 갈매기가 또한몇 마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삼자처럼 그리시면 돼요. 삼자. 자, 여기 두 마리. 채색은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옆으로 돌려야겠어요. 너무 길어서.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는 가을을 한번 해볼게요. 역시 가을에는 하늘이 약간 이렇게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렌지에 역시 흰색을. 자, 가운데 흰색이 또 묻어 있어요. 그래서 약지 손가락으로 흰색 먼저 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판을 해보는데, 여기는 약간 그 오렌지색으로 좀 주황 계열로 한번 해볼게요. 주황 계열. 그리고 아래쪽은 좀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위에 흰색이 좀 들어가면 좋긴 하는데, 그냥 할게요. 여기가 더 밝으니까 이쪽 먼저. 자, 보이신가요? 옆으로 해야겠어요. 종이가 너무 길어서. 그리고 좀더 진한 색으로. 색을 다 피고, 펴고, 글씨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붓펜이에요. 가는 세필 붓펜인데, 붓펜으로 집을 또 역시 한 채. 그려 넣도록 할게요. 이 풍경에 어울릴 법한 집이죠? 그리고 울타리도 좀 있고, 여기 나무가 하나 있으면 좋겠군요. 자, 나무를 약간 이런 빨강색으로 한번 나무를 펴보도록 할게요. 운치 있게. 이렇게 하고, 위쪽에는 약간 그 노란 계열을 이렇게 살포시 섞어서 해주시면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손으로 약간 이렇게 날려주세요. 나무가 좀 작게 해야 되는데 너무 커졌어요. 너무 커져버렸네. 지금 나무가 앞쪽에 있으니까 더 커졌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이제 겨울이에요. 아, 여기 잠자리도 몇 마리 그려 놓으면 좋겠군요. 잠자리. 이쪽에. 잠자리. 여기는 이제 글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잠자리. 한 마리만 더 그릴까요? 이 위쪽에. 눈. 날개. 이렇게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겨울. 겨울은, 역시 좀 잿빛, 좀 진한 그 회색빛 하늘이에요. 근데 너무 진해서 제가 살짝, 약간 보라색 비슷한 자주색을 그냥 섞어볼게요. 너무 진하니까 색이 안 이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살짝 하늘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역시 이 잿빛 하늘하고 좀 섞어서. 그리고 약간 보라 계열, 자주색이에요. 보라 계열 자주색을 섞어볼게요. 너무 어두운 색을 하니까 색이 죽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보라를 섞었습니다. 예뻐 보이라고. 자, 잘 보이시죠? 역시 여기도 집을 한채 그려 놓아야겠어요. 파스텔의 매력은 진한 것보다는 약간 은은하게. 은은하게 했을 땐 굉장히 그 몽환적인 분위기가 나오죠? 자, 여기도 역시 집을 한채 그려 놓을게요. 이쪽에 같은 분위기의 집을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나무가 하나 있으면 좋겠군요.
눈꽃나무, 눈이 있는 나무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할까요? 근데 여기가 눈이 조금 이따 포스터물감으로 찍을 건데 너무 밝아서 눈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진하게 할게요. 그래야 눈을 그리면 이게 표시가 날것 같아요. 이쪽만 눈을 그리기 위해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역시 좀 나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이런 파란 계열 나무가 또 멋있더라고요. 봄에는 동그란 나무를 했으니까 겨울에는 좀 길쭉한 나무를 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날리시면 자, 보이신가요? 이렇게 날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파스텔은 문구점에 가면 어디에나 다 있어요. 하나 사셔서 한 5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5, 6천 원 사셔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특히 자녀를 가지신 분이나 또 혹시 우리 초등학생 또 어린 청소년 친구들이 본다면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그렇다면 자, 이제 여기 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봄부터. 자, 봄 보이시죠? 지붕은 이건 매직이에요. 자, 매직으로 지붕은 그냥 빨갛게 제가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굴뚝도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색이 좀 들어가는데 핑크로 그냥 살짝만 너무 집 전체가 빨가면 이상하니까 핑크로 살짝 색을 넣고요. 대문도 좀 그려줘야겠죠. 창문은 대문. 그리고 역시 여름에는 봄에는 나무가 좀 이렇게 노란 개나리색 같은 나무들이 있어야 예쁘더라고요. 자, 잘 보이신가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화면을 터치해서 확대해서 보시면 훨씬 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두색이에요. 약간 음영을 그림자를 이렇게 연두색으로 살짝 넣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더 낫지 않나요? 노란색만 하는 것보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매화 벚꽃 이미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형광 핑크색이 있죠? 자, 형광 핑크색으로 좀 이렇게 찍어 볼게요. 벚꽃일 수도 있고, 뭐, 매화꽃일 수도 있어요. 자, 보이신가요? 너무 작아서 좀안 보이는군요. 자, 이렇게 하셨다면, 이렇게 살짝 손으로 펴주시면 돼요. 지금 제 손이 뭐가 묻어서 깨끗이 나오진 않으나. 자, 보이신가요? 제가 손놀림을 좀 빨리빨리 해볼게요. 이게 벚꽃일 수도 있고, 외화꽃일 수도 있고, 봄꽃이에요. 봄에 피는 나무. 그리고 약간, 잎사귀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연두색이 들어가야 좀 신선한 푸릇푸릇한 느낌이 들죠? 자, 요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할까요? 자, 봄이라고 사각형 매직으로 한번 써볼게요. 봄. 자, 봄. 끝에를 귀엽게 이렇게 장식을 해주면 더 예쁠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봄. 그리고 스프링 영어로 스프링. 그냥 사각형 매직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샘솟다라는 뜻이래요. 위로 튀어오르다. 그 영수철 할때 우리가 스프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뭐 묻었네. 하트를 해주면 더 이렇게 확 색이 살아날 것 같아서 하트를 하나 해줘볼게요. 더 예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름. 자, 여름 배를 한번 칠해볼게요. 색을. 배 약간 색이 있어야 색감이 있어야 예쁠 것 같아서 자, 색연필로 그냥 간단하게 칠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잘 보이신가요? 자, 꼼꼼하게 칠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이게 배다 하는 정도? 자, 등대. 등대는 여기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눈에 잘 띄게. 빨간색으로 하고, 아래쪽에는 살짝 파란색으로. 그리고 그 등대에 보면 또 창문이 있어요. 창문도 이렇게 좀 달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이게 방파제인가요? 방파제도 살짝 색을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글씨. 자, 여기는 여름이라고 써야겠죠. 자, 이렇게 돌려볼까요? 여름. 사각쪽으로 바로바로 써볼게요. 여름. 가늘고 굵게. 이렇게 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짧아서. 자, 역시 여기도 동그랗게 꾸며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하트 하나 날려볼까요? 빨간색이 들어가야 색이 분위기가 사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영어를 안 썼군요. summer는 불, 태양이란 뜻이라고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summer, s-u-m-m. 또 영어로 쓰는 걸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한번 써보는 기회를 찾다가 자, 써봤습니다. 자, 끝점은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각형 매직으로. 동그랗게 하는 것보다는 영어는 약간 끝에를 멋스럽게 이렇게 장식해 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여기 스프링도 해볼까요? 스프링. 영어만 이 끝에를 좀 더 길게. 그러면 훨씬 더 멋스럽지 않나요? 그 다음에 가을이죠. 가을 한번 해볼까요? 가을. 자, 가을 역시 지붕은 빨강색. 오, 막 묻었어요. 금세. 우리 고추 잠자리가 또 갑자기 떠오르는군요. 빨강색 고추 잠자리. 자, 날개를 빨강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이왕이면 고추 잠자리로. 그리고 집은 역시 분홍색으로 살짝 채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창문도 달고 대문도 달고 굴뚝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가을. 가을이라고 한번. 자, 보이신가요? 가을. 가. 여기는 예쁘게 말았어요, 제가. 물결체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끝 장식을 이렇게 예쁘게 해주세요. 가을. 그 다음에 가을은 영어를 찾아봤더니 폴이란 뜻이 있어요. 폴. 이것은 미국에서 떨어지다라는 의미인데,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해요. 폴. 그리고 autumn. autumn은 그 프랑스에서 유래됐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자, 한번 써볼게요. autumn. 두 가지가 있어요. autumn. 폴과 autumn. autumn은 프랑스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뭐, 말라가는, 건조해지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도 빨강색을 하는데 여기는 낙엽색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 단풍잎. 그래서 매직으로 살짝 빨갛게 칠해볼게요. 하트보다는 이왕이면 가을이니까. 자, 보이신가요? 빨강색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가을을 표현해봤고요. 가을에는 또 갈대가 있군요. 생각해보니까. 갈대를 한번 그려넣어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더 운치가 있을 것 같은. 글자를 피해서.
그래서 갈대 보면 갈대 가루 갈대 씨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건 포스터 물감입니다. 좀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 갈대 가루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씨앗들인지 씨앗일 것 같아요. 아니면 무엇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이런 운치가 있더라고요. 보이신가? 자, 이렇게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자, 겨울 역시 지붕은 포인트 빨강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은 핑크로 살짝 색을 입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달고, 대문도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아까 눈을 하기 위해서 바탕을 칠했어요. 제가 자 포스터 물감으로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찍으면 눈이 됩니다. 쉽지 않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나는 뭐좀더 풍성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풍성하게 하셔도 돼요. 지금 하늘에 막 글씨를 먼저 써야 되겠군요. 겨울을 한번 써볼게요. 겨울. 여기도 동그랗게 살려주시고. 자, 윈터. 영어로. 윈터는 워터에서, 물이란, 워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윈터. 자, W. I winter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끝을 살려줘야겠군요. 자자 영어는 이렇게 끝에를 좀 날려주시면 훨씬 장식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한글은 동글동글하게 하는데 영어는 끝점을 이렇게 좀 그냥 그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멋스럽게 나옵니다. 윈터. 자, 여기도 뭔가 포인트를 하나 살려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하트로 해볼게요. 그리고, 눈을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자, 하늘에도 지금 눈이 내리고요. 우리 나무에도 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득 이런 풍경을 하면 어떨까? 풍경과 또 영어 단어도 써보면 어떨까?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보이신가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윤쌤 나락방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